대한민국은 치안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새로운 이상동기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치안 수준이 높은 것은 대한민국의 치안 시스템이 선진적이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공격성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표출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특별 치안 활동을 시작한 지는 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에도 서울시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예방했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이 자살률 1위는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원한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범죄를 하는 사례가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토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흉기 난동 특별 치안 활동을 한다면서 최근에 경찰 특공대가 초등학생 키만한 소총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갑차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공포만 더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15년 전부터도 예견해왔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갑작스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꾸준히 무시해왔던 것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선동적입니다. 엄벌주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범죄율 저하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 이유는 범죄자들은 일반인들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 입원 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자포자기형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이 강하냐 아니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이 자포자기형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의 최소한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흉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일을 잘 처리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뿐인 여가부 폐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처벌을 더 강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해외 사례를 봤을 경우에 이러한 유의 범죄자들이 무려 경찰을 이용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더 연구해야 됩니다. 형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덕수 총리께서 의경 제도를 부활시켜서 이러한 치안 공백을 메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계신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군 병력이 한 해 동안 2만 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 병력을 빼서 경찰 치안으로 보강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역 징집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마저 힘든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안 담당 업무에는 전문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없는 의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치안을 지키겠다고 국방력을 포기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꼼수만 드러난 셈입니다.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에 메꾸려는 꼼수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만 탓할 일은 아니고요. 기존 15년 전부터도 이러한 기조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청년을 흉악범죄 예방 현장의 대체제로 투입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안전을 유지시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 이젠 국가와 국민 모두 받아들여야 할 순간입니다.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요, 치안 활동 교육을 34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경은 어떤지 아십니까? 결국 전문성을 가진 경찰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또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의경 교육은 겨우 2주뿐입니다. 그런데 치안이 일어나는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년들을 값싼 소모품 취급하실 겁니까? 이젠 그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청년을 버린 윤 정권, 언젠가는 청년에게 버림받을 겁니다.